일어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내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도 몇 가지 아이템만 준비한다면 야외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활동적인 겨울을 보내기 위한 겨울 필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 이 스마트폰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꼭 벗어야죠.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생긴 아이템입니다. 바로 스마트폰 터치 장갑입니다. 정전압 방식으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요. 엄지와 검지에 특수 섬유를 붙여서 정전기로 인해 화면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추위 속에도 전화를 받느라 허둥지둥되며 장갑을 벗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면 손뿐만 아니라 외부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귀입니다. 귀가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심한 경우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방한 귀마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하게 보온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음악을 듣거나 전화통화를 할 때도 지장이 없도록 이어폰 기능이 있는 이 귀마개들도 출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목은 또 신체기관 중 체온 조절 능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에 노출된 목의 목도리만 제대로 둘러도 체감 온도가 2, 3도 정도 상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또 추운 날씨에 목과 어깨를 움츠리다 보면 목뼈와 목신경, 척추까지 갑자기 긴장하면서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목 주변만큼은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겨울철 야외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패딩 점퍼죠. 겨울철에도 레저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보다 보온성이 우수하고 실용적인 패딩 점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칼바람이나 폭설 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종류도 다양해서 보다 멋스러운 스타일 연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기온이 1도 떨어졌을 때 체내의 이 면역력은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를 조금 높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서 전해드린 다양한 겨울 아이템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